드디어 내일이구나. 보고 싶어질 거야. 짜식들, 개집애들 같이. 내일이구나. 보고 싶어질 거야. 야야, 날씨도 꾸물거리는데 어디 가서 시원하게 멱이나 감으러 갈까? 그래, 가자. 그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아래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안 되겠으면 그만둬. 위험하잖아. 할 수 있어. 순신이, 넌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믿어. 뛰지 말고 기다려. 어? 저기 나온다. 봐, 내가 뭘 했어. 순신이 젠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형님, 성룡 형님. 순신아, 순신아, 내 말 들려. 넌 겁쟁이가 아니야. 사내 중에 사내. 그건 청정 부대원이야! 그거 알지? 고마워, 형님들. 고마워, 모두. 개집애처럼. 왜? 야, 나 전에부터 너한테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 뭐? 왜 이래? 너야말로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뭘? 이거! 야! 나중에 과거 가서 성균관에서 꼭 다시 만나자. 그럴 수 있겠지? 야, 여기서 하니 거니? 까부는 놈들 있으면은 바로 달려. 내가 한 방에 풀어줄게. 응. 지지 마, 순신아. 겁내지도 말고. 알겠지? 네 뒤엔 항상 내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놈들도 겁내지 않을 테니까. 알았지? 알아. 그렇게, 꼭 그렇게, 균이 형님. 형님, 저기.
아버지, 우리 언제 돌아오나요? 어쩌면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네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이곳을 잊어라. 그래야 하느니. 준신아! 준이 형! 성룡이 형! 마지막일 줄 몰라. 나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아버지가 여긴 잊으라 하셨어. 그런 일 없어. 넌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린 꼭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럼 임마. 아, 우리가 보러 가면 돼. 나중에 커서 너 혼자 올 수도 있고. 내가 서신 보낼게. 정말? 그럼. 약속할게. 알았어, 형님들.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나 꼭 다시 돌아올 거라고. 돌아올게! 기다려, 형!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일지. 방가에 찾아올 테면 어찌 출사의 뜻을 두지 않느냐 말입니까?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세상이고 조정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가 과거를 보면은 장원급제는 나놓은 당상이 됐다. 날더러 사또 자제 대신 과거를 보라니 사례 어긋나는 일은 사또가 아니라 주상전하의 명이라도 받을 수 없소이다.